그냥 끊이지 않는 택시기사 폭행사건. 최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택시기사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.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? 우리는 이제 택시기사를 쭉 서 있잖아요, 택시들. 아, 그렇죠. 근데 어떤 택시가 다른 데서 와가지고 승객이 내리더라고요. 근데 저는 바깥에 나와서 차 문 앞에 서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냥 딱 치는 거예요. 네.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살짝 맞아도 충격이 좀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은.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따라와요 또. 난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네. 순간적으로 움찔해서 피했죠. 피했는데 그걸 날 따라오더라고요. 네.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뭐 말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단은 갔어요. 그런 일도 있었고. 근데 안 일어나니까 허벅지를 찰싹 찰싹 아 여기 손님 일어나시라고 내가 살짝 깨웠다 한 두세 대 맞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먹을 확 욕설은요 그냥 술 마신 사람들은 반 정도는 한다고 봐야 돼요. 그게 되게 경찰에 신고할 만한 일이잖아요. 신고를 하면은요 네. 우리는 시간당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네. 그 벌어야 될 소득을 우리는 누가 책임을 져주질 않아요.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들은 그냥 저의 몫으로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멍청한 짓이죠. 대부분은 삭히는 거예요. 화가 나죠. 법이 보장을 못 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승객이 저를 때리잖아요. 저는 맞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맞대응을 오히려 전과자가 되고. 아, 쌍방 폭행이 된다는데 방법은 딱 하나래요. 블랙박스 찍고 있으니까 이거 칩 가지고 가서 신고해라. 난 맞아 죽을 것 같은데. 무서워 죽겠는데. 뜬금없이 나이 물어보고 뜬금없이 집 어디냐고 그러고 뜬금없는 질문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딱 말을 이제 말문을 닫아버려야지 말을 더 하면 할수록 골이 깊어지는 시비조의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시는 거죠? 네, 그래서 딱 보면은 알아요. 그래서 대화를 안 해요. 그리고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손님이 있다면 어떤 손님이 좀 편하세요? 지금 뒤에 손님 같은 양이 배려심 많은 분들 이런 손님들은 항상 만나고 싶은 손님들이죠. 기사 폭행 그거에 대해서 막 근데 이건 좀 잘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도 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래요? 네, 아이고 잘하셔야 돼요. 아버지 위로 많이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왜냐면 다른 게 필요 없고 그 사람들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. 여기 세워드리면 되죠?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뒤집어서 입이 닫고 있는 면이 바깥으로 나오고 박형님 오랜만에 저 이... 네? 오랜만에 뭐예요? 부산님 저 정말 저 택시 매니아라고 이도 사실은 정치 얘기는 내가 볼 땐 X야. 네, 정치 얘기는 빼주세요. 아까 가도 가라 이러고 또 뭐 네. 그 택시기사 가란 얘기만 하세요. 일하면서 하루에 만약에 99명의 천사가 탔어요. 근데 마지막에 한 명의 악마가 타면 그냥 택시 시동 끄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소주 한잔 먹고 싶어요. 아무리 천사가 많아도 다 필요 없고 한 명의 악마가 사람 심장을 긁어놔요.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. 단지 택시 기사와 승객으로 만났을 뿐이지 우린 똑같은 사람입니다. 그 극단적인 대립을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다예요.